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국범인 군수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제가 인삼축제 세계화 기본 구상에 대해서 지금 발표를 하게 됐는데 사실은 뭐 다른 분이 하실 수도 있는데 예, 제가 올라오게 됐습니다. 왜 제가 이 역할을 맡게 됐냐면 제가 금산군의 문화본부관광과장을 하면서 7년 동안 제가 한자리에서 인삼축제를 기획했고 운영을 총괄한 경험이 있습니다. 뭐 그런 인연으로 인해서 지금 앞에서 기조 발제를 해주신 정강환 교수님을 만나게 됐고 제가 배대대학교 축제관광경영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그 석사학위를 받았고요. 그냥 박사 과정까지를 했습니다. 논문은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못 썼고요. 그래서 그 축제 업무를 하면서 본의 아니게 그 대한민국의 공무원 중에서 한 가지 축제를 3년 한 사람도 그 당시에는 거의 없었어요. 5년, 7년까지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당시에 최장수 문화관광과장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축제 관련된 행사 있으면 제가 굴려다녔어요. 첫 번째는 금산인삼축제가 계속해서 발전을 하니까 성공축제 사례 발표를 해라. 그래서 제가 사례 발표도 많이 했고 또 지역축제의 발전을 위한 이런 토론회에 나가서 제가 또 어떤 때는 발표를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토론자로 나서서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또 뭐 이런저런 언론에 나가서도 뭐 축제에 관한 얘기를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축제 전문가로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뭐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금산인삼 축제의 그 세계화 관해서 제가 갖고 있는 구상을 한번 말씀드리는 게 더 이해하기도 쉽고 또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올라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연초에 금년도 금산군정의 화두를 말씀드리면서 맨 처음 내세웠던 게 국품 제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라의 명품으로 세계를 제패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의 명품 인삼하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 인삼 손색이 없습니다. 우리 금산은 고려 인삼의 종주지죠. 이따 뒤에서 말씀드릴 테지만 그래서 우리 금산이 인삼을 가지고 세계를 제패하는 도시가 되보자 이런 큰 뜻을 가지고 이런 화두를 내세웠다는 말씀드리고 여기 계신 분들께서 일단 자신감, 소명감을 가지고 여기에 동참을 해주신다면 좋은 성과가 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나라의 명품, 대한민국의 국품 인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엊그저께 농업기술센터에서 인삼 산업인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인삼은 단순한 농산물이 아니고 그냥 단순한 특산품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국운을 좌우할 정도의 중요한 외교전쟁, 그렇죠? 중요한 외교 무대에서 가장 중요한 외교적 수단으로 사용됐던 것이 바로 우리 인삼입니다. 백제를 멸망시킨 나당연합군 결성, 신라 왕실에서 당나라 왕실에 인삼 200근을 갖다 주고 성사시켰습니다. 우리 무리가 몽고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학정에 시달릴 때 고려 왕실에서 인삼 100근을 원나라 왕실에 전해주고 그 학정을 완화시켰습니다. 인진왜란 이후에
일본에 잡혀간 조선의 포로들을 송환시키기 위해서 사명대사가 갔죠. 그 사명대사가 일본의 최고 실력자들한테 인삼 50근을 갖다 주고 포로 성원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양에서도 조선의 인삼은 금과 같은 가치가 있다. 인삼 100g이면 금 100g과 같은 이런 소중한 가치가 있다고 우리 그 조선 인삼을 극찬하면서 정말로 세계 최고의 건강상품으로 선호했던 것이 바로 우리 인삼입니다. 자랑스럽게도 우리 금산은 그 고려 인삼의 종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가서 금산을 소개할 때 우리 금산은 아름다운 비단산에 수려한 비단강이 휘돌아가는 금수강산의 본고장이고 하늘이 우리 인간에게 내려주신 최고의 건강 선물 고려 인삼의 종주지로서 세계인의 건강을 지키고 키워주는 생명의 고향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생명의 고향, 하늘 전물, 금산 인삼의 고장. 다시 한번 세계를 향해서 도약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금산이 인삼 산업과 관련해서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단연코 지금 현재 수준으로도 금산이 세계 인삼 수도임을 자부할 수 있다. 세계 인삼 수도 금산은 당당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계적으로 인삼 산업이 가장 발달된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세계적으로 극찬을 받아온 고려 인삼의 고장, 그 바로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인삼 산업이 가장 발달된 우리 대한민국에 인삼 재배를 지금 누가 주도하고 있을까요? 우리 금산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금산의 인삼 재배 면적이 전국적으로 1등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어느 지역도 생산지로서의 영원한 챔피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면적장애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금산분들이 일찍이 인삼 산업을 주목시켰고 금산에 인삼농사지 땅이 없으니까 진안으로 그렇죠? 또 서산으로 나가서는 경기도,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전국적으로 나가서 인삼을 농사 짓게 됐죠. 지금도 그거 하고 있죠. 전국에 11개 인삼농협이 있습니다만은 의지에 있는 인삼농협의 조합장들 금산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세계 최고의 인삼 거래처 홍콩으로 알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도청에서 인삼산업 팀장을 할 때 세계 각국의 인삼 거래량에 관한 모든 자료를 다 뒤져서 통계를 만들어 봤어요. 홍콩 1억 불입니다. 우리 돈으로 1200억 정도 됩니다. 우리 금산에서 거래되고 있는 인삼 약초 제품까지 포함하면 1조 가량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5배, 7배 금산이 더 큽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인삼 약초 전문시장 바로 금산입니다. 이걸 우리 국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홍콩이 최고인 줄 알고 있어요. 이걸로 봤을 때 세계 최고의 인삼 유통 고장 금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인삼 관련 이벤트 세계적으로
인삼축제를 40배 이상 개최한 나라 없습니다. 금산이 유일합니다. 금산 인삼축제 역사가 가장 깁니다. 세계 인삼 엑스포 3번이나 했습니다. 이게 문화 이벤트적으로 봤을 때도 금산이 세계에서 가장 최고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인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관들 한번 볼게요. 세계에서 자치단체 인삼과가 있는 데는 금산군이 유일합니다. 우리 인삼낙조과 있잖아요. 금산 인삼조합 올해 설립 100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충남 도청에서 만든 인삼낙조 시험장 우리 재원면에 있습니다. 우리 금산에서 만든 인삼연구소 지금 인삼낙조 산업진흥원으로 바뀌었죠. 바로 금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뭐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충청남도 남부출장소에 인삼약초 세계화 지원과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인삼 우리 금산이 세계 인삼 산업의 수도라고 지금 선포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금산의 위상, 우리 금산이 이룩한 위대한 인삼 산업의 발전의 주역으로서 자긍심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인삼 축제 개막식에 맞춰서 금산이 세계 인삼 산업의 수도임을 선포를 할 생각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금산 인삼 축제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그 김병수 국장님 발표라든지 장강환 교수님의 발표를 통해서 금산 인삼 축제 40년에 관해서 짚어보셨잖아요. 아까 저는 좀 위대한 금산 군인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비록 중간에 침체기를 겪었습니다만 우리 금산 군민들이 40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룩한 금산 인삼축제 성과는 저는 대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또 다른 이런 전문가들이 어떻게 인삼이라는 하나의 종목을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전국을 대표하는 축제가 됐냐고 깜짝깜짝 놀라는 얘기를 저한테 해주고 있어요. 이게 다 우리 금산 군민들의 축제된 역량 덕분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주신 우리 금산인들에게 우리 금산분들이 한없이 자랑스럽고 또 앞으로 어떤 일도 해낼 수 있다는 이런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이건 아까 수치로 있는 건 앞에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부터 금산 세계 인삼축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인삼축제가 개최가 됩니다. 예년에 비해서 금산 뒤에 세 개자가 붙었습니다. 여러분들 자랑스럽지 않으세요? 네. 가슴이 설레지 않으세요? 그럼 박수 한번 칩시다. 화이팅! 지난번 축제 이사회를 개최해서 금년도 인삼축제는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열흘간으로 일단 정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휴일이 6일이 있습니다. 열흘 중에. 다소 이제 추석 연휴하고 저기 이렇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 그 동문노조 위원장님이 이 조금 늦출 수 없냐 하는 이런 말씀을 주셔서 검토를 해보겠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개최하는 세계 인삼 축제로서 보다 많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좀 희생을 감내하면서
좀 노력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이런 취지에서 축제 개헌을 이렇게 정했는데 이 부분을 더 고민하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금산 세계인삼 엑스포 광장 및 시내 일원이에요. 시내 일원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엑스포 광장과 시장 쪽에서만 축제를 했기 때문에 그 외 지역에 있는 여러분들께서 많은 불만을 표시를 했어요. 인삼 축제 때문에 우리는 장사가 더 안 된다. 이렇게 가서는 우리 인삼 축제가 전 군민들의 호응과 지원을 받는 지속 가능한 축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시내에서 가능한 곳을 좀 택해서 축제 일부 프로그램을 하면서 축제장을 좀 확대해 나가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주제 한번 좀 재미있지 않으세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주제는 엄마 행복하세요입니다. 누구는 울 엄마 행복하세요 이런 거 어떤지 아시는데 이것은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위해서 다듬을 수 있는 다듬어 보겠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여성들도 계시고 남성들도 계시는데 지금은 여성들 파워가 좀 센 이런 사회가 된 것 같아요. 우리 애들도 아빠 한번 찾으면 엄마는 열 번 정도 찾는 것 같아요. 아빠한테는 선물 안 사줘요. 그래서 엄마한테는 선물도 사주고 용돈도 보내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저기 그 이벤트장에 가보면 엄마를 모시고 다니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빠하고 엄마하고 인삼 축제장 왔을 때 있잖아요. 손에 인삼 많이 사들고 있는 것은 엄마들이에요. 아빠들은 주로 놀고 뭐 재미있는 시간 보내고 가면 되는데 엄마들은 자식들을 위한 생각에서 인삼 약초 많이 사갑니다. 그래서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는 금산 인삼 축제의 주제를 세운다면 보다 좀 효과가 더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점 차관 사항을 8가지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오늘 발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축제를 통해서 금산 인삼이 엄마의 행복을 키워주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5개의 메시지를 만들 겁니다. 그 밑에 보면 엄마를 괴롭히는 것 3가지 있습니다. 피로, 노화, 코로나. 이것은 금산인삼이 부술 수 있다. 그 다음에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2가지 뽑을 수 있습니다. 금산인삼이 면역력을 키워주고 우리 엄마의 기억력을 키워줘서 치매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메시지냐? 금산인삼은 피로를 깨부실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만드는 거예요. 또 금산인삼은 엄마를 늙게 하는 노화를 방지할 수 있다. 늦출 수 있다. 또 하나 우리 인류를 괴롭히는 코로나 금산인삼이 부실 수 있다. 긍정적인 메시지는 금산인삼은 면역력을 키워준다. 금산인삼은 기억력을 개선시켜준다. 이 5개 문장을 계속해서 관람객들한테 주입을 시키고자 합니다. 방법은 저기 있죠? 설명이 필요 없는 게임 형식으로 만들 것이라는 거죠. 네, 국제적인 축제이기 때문에 설명이 많이 필요하는 이런 프로그램은 효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 딱 보면 설명이 필요 없이 다 이해하잖아요. 그리고 한번 해보라고 하면 다 할 수 있잖아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지 글로벌 축제 프로그램으로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세 가지만 맛보기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임상방망이로 두더지를 때리는 게임을 해보는 겁니다. 사각형의 행사장을 만들어서 가운데에 진행자가 서고 20명 정도가 한자리에 서서 게임을 하는 겁니다. 임상방망이입니다. 두더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하나는 피로 두더지, 노화 두더지, 코로나 두더지. 이건 때리면 아야아야 막 죽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면역력, 기억력을 때렸을 때는 굉장히 아름다운 소리가, 듣기 좋은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엔돌핀 속게. 그러면서 때릴 때마다 전광판에 점수가 올라갑니다. 그럼 때리면서, 그렇죠? 피로는 인삼이 부실 수 있구나. 노화도 부실 수 있구나. 이런 이미지가 계속 다섯 개의 센텐스가 머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등한 사람 인삼 선물 주는 겁니다. 먹힐 것 같아요? 보면 쉽잖아요. 하는 거 보면 하고 싶잖아요. 두 번째가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AI가 이제 작동을 하는 건데. AI가 예, 그 판정을 하는 그러니까 컴퓨터 기기를 하나 만드는 거죠. 마이크를 잡고 다섯 개의 문장을 얘기를 하게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한국말로 금산인삼이 피로를 때려부신다. 금산인삼이 친다. 금산인삼이 코로나를 이긴다. 금산인삼은 면역력을 키운다. 금산인삼이 기억력을 좋게 한다. 이 다섯 개 문장을 완벽하게 AI가 인식을 하면 1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국 사람은 중국말로 하게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컴퓨터 AI 활용하면. 그렇게 해서 정해진 시간 내에 누가 빨리 다섯 개 센텐스를 정확하게 빨리 많이 말했느냐를 가지고 또 승자를 가리는 거예요. 20명 내지 30명. 그러면 이 다섯 개의 센텐스가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먹힐 것 같아요? 별로 인기가 없을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으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또 하나가 이제 태권도입니다. 태권도는 세계인들이 다 아는 스포츠죠. 이게 세계 최고의 태권도 시범단을 인삼축제장에 투입을 할 겁니다. 하나의 관을 줄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다섯 명의 다섯 개의 격파 대상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TV 보면 사람들 막 탑사급에 올라가서 송판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그럼 세 개의 송판은 때려 부시는 송판이에요. 그 송판에다가 글씨 쓰면 안 보이잖아요. 그럼 큰 뭐 에드벌레나 이걸로 해서 이것은 피로다, 노화다, 코로나다 붙이는 거예요. 그거를 세계에서 가장 멋있는 실력을 갖춘 태권도 선수가 높이 올라가서 격파를 하는 겁니다. 발로 하는 것은 앞차기, 노화는 뭐 돌려차기, 공중에서, 그렇죠? 격파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면역력, 기억력은 바구니를 높이 달아가지고 발로 차서 격파를 했을 때 바구니가 터지면서 면역력 개선, 금산인삼, 기억력 뭐 증가, 금산인삼 천천히 쫙 내리가는 거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다섯 개의 센텐스가 관람객들 머리를 때리겠죠. 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세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재미있으면서 우리 금산이 추구하는, 금산이 원하는 다섯 개의 메시지가 여기를 찾아온 사람들 머릿속에 박히게 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구상을 하겠다. 지금 한 일곱 개 정도는 해놨어요. 이건 이제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더 가다듬도록 하겠습니다. 축제는요, 복잡하면 안 돼요. 간단해야 됩니다.
저는 그 간단하다는 것을 이 다섯 개의 센텐스만 계속 주입식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아버님들한테는 죄송합니다. 엄마 이 사람, 엄마가 자식들한테 베푸는 사람, 또 자식들이 엄마에 대해서 베푸는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재미있고 축제 요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재미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뭐 다른 어떤 교훈적인 게 좋아도 재미가 없으면 축제장에 안 오는 거거든요. 재미있고 건강에 좋고 또 예뻐지고 또 맛있고 그러면서 감동을 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건데 뭐 재미는 아까 말씀드린 데 이런 건 우리의 말씀드린 게 굉장히 재미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감동에 대해서 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떤 걸 생각하고 있냐면 우리가 대형 이런 실내 공간에 암실을 한 20개 정도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엄마를 모시고 온 자식이 방, 그 20개의 방 중에서 하나의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둘이만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전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거기에 아까 그 금산인삼 축제가 좀 젊은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젊은 축제, 젊은이 좋아하는 거, 그쵸? K-POP? K-댄스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를 지금 강타하고 있잖아요. 그래,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하는데 세계적인 인기가 있는 스타를 한번 모셔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그런 스타와 함께 펼치는 팝의 무대, 그 다음에 댄스의 무대, 댄스의 향연 한번 해보는데 저는 이걸 좀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강원 원장님께서 축제에서 가장 재미있는 가장 최고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일탈이라고 했어요. 내 신분을 잠시나마 잊어버리는 거, 놀 때. 내가 금산 군수라는 이 신분을 잊어버리고 정말 부담 없이 놀 수 있을 때 빠져 들어갈 때 그걸 일탈이라고 하거든요. 일탈의 경지가 왔을 때 가장 즐거운 순간이라고 했어요. 근데 일탈은 쉽게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인삼 문양의 마스크, 이제 가면이죠. 가면이나 그 다음에 인삼 문양을 한 재미있는 옷을 입고 한번 많은 군중들이 댄스 무대를 한번 펼쳐보면 정말 열기가 넘치는 이런 젊은 인삼 축제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인삼을 배우자. 그러나 인삼의 기가 항상 충만해 있어. 이런 그 이미지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인삼의 활용 영역이 음식을 넘어서 건강 패션 브랜드까지 확장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이번 인삼 축제를 통해서 또 마련됐으면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계적인 축제 계기를 지향하기 때문에 당연히 세계적인 차원에 홍보해야 되고 관광객 유치 또 해죠. 근데 여기서 고민할 부분이 이제 패키지 관광객이에요. 중화권 사람들이 금산 인삼을 굉장히 좋아해서 한국에 오면 인삼을 많이 사가는데 우리 금산 인삼시장에서는 인센티브를 많이 못 드립니다. 그래서 이 단체 관광객이 금산에 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중화권이. 그래서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금산이 갖고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총동원하고 또 외국에 있는 이런 자치단체 간의 어떤 결연의 확대를 통해서 패키지 관광이 아닌 그냥 그 자유 관광을 통해서 금산 인삼 축제장으로 외국인들을 많이 모셔오게 하는 특별한 이런 그 홍보 그다음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을 펼쳐 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우리 그 자원봉사들이 얼마나 훌륭해요. 저는 자원봉사자 또 이렇게 활동하시는 거 보면 어떤 데는 막 코코치 찡해요. 너무너무 열정적으로 해주시고 또 지나갈 때마다 우리 잘하고 있죠? 오시는 분들 반응이 너무 좋아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가슴이
어떤 데는 코끝이 막 찡해요. 이 정도로 좀 열심히 해주고 계시는데 이제 세계적인 축제로 가기 때문에 국제 관광객들을 잘 맞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외국인 관광객들을 잘 맞이할 수 있는 한 차원 높은 자원봉사 시스템, 안내 시스템이 필요하겠죠. 이거는 그 전문가들을 모셔서 수준 높은 교육을 또 시행을 할 필요가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우수한 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을 우리 축제장에 영입을 해서 배치를 한다면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잘 안 넘어가요? 네. 정리하겠습니다. 하늘이 우리 인간에게 내려신 최고의 건강 선물, 고려인 삶의 종주들이. 하늘의 선물, 금산인삼의 고장. 여기에서 개최하는 금산인삼축제. 첫 번째 세계와 길을 내걷고 있는데, 우리 이런 꿈 한번 가져보자, 여러분. 우리 축제장에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보면,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여기 뭉쳐다니면서 환한 웃음을 띠고 활보를 하고 인삼약처럼 많이 사가는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꿈을 가져보자는 거죠. 인삼축제장에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내국인과 어우러지면서 기뻐하고, 그렇죠? 건강을 선물 받아가는 그러한 모습 한번 상상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저는 자신 있습니다. 제 자신감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어요. 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싸운, 우리 금산사람들이 싸운 40년의 축제 역량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저 외국의 축제 많이 가봤어요. 컨텐츠나 운영, 국제적인 축제로서 손상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국제적인 축제라는 목표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이나 노력을 안 했을 뿐이지, 우리가 이러한 목표를 세우고 힘과 슬기와 열정을 모은다면 저는 분명히 해낼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저는 이 자신감을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파이팅. 자, 이상으로 오늘 제 발표를 마치겠고요.